3단원 다각형 평가하기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텝 1번 문제입니다. 1번 사다리꼴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죠. 한 쌍이 평행합니다. 한 쌍이 평행하죠. 라도 한 쌍이 평행하지만 라는 곡선이 있기 때문에 다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사다리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다리꼴은 가나 다 마 바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음 2번 평행사변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 중에서 두 쌍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죠. 가를 제외한 나머지가 평행사변형이네요. 나, 다, 마, 바. 다음 3번 마른 모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마른 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나를 보니까 내변의 길이 같죠. 마도 내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마른 모는 나와 마. 다음 정다각형을 찾아 기호를 쓰고 이름을 써보시오. 자, 여기에 마가 정다각형이죠. 내변이므로 정사각형이죠. 기호는 마이고요. 이름은 정사각형입니다.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에서 도형을 잘라냈을 때 사다리꼴이 되는 선분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게 5번입니다. 5번을 잘랐을 때 이렇게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 되죠. 다음 6번 평행사변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 9로서 같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 여기는 70 여기는 110.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서로 같지요. 다음 7번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각형. 자,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면서 네 각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행하면서 각이 같은 것. 두 가지가 있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입니다. 이것은 두 쌍의 변이 평행하고 각의 크기가 같죠. 다음 8번 문제. 도형에 대각선을 모두 그어보고 몇 개인지 써보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계 반대로 이렇게 부호를 매겨주고요. 기역에서부터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향해서 선분을 내려줍니다. 중복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각선 모두 몇 개죠? 다섯 개입니다. 자, 기역에서 출발해서는 두 개 나오고 니은에서 출발해서도 두 개가 나오고 디귿에서 출발한 것에서는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없죠. 리을에서는 모두 중복, 미음에서도 모두 중복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모두 다섯 개가 됩니다. 다음 9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은 무엇과 무엇인가요? 자,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대각선 길이 서로 같죠. 그래서 가, 나 두 개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10번 다음 중에서 오른쪽 도형의 이름이 될 수 없는 것. 자, 한 쌍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 맞죠. 두 쌍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 맞죠. 그리고 일단 다각형 맞죠. 직각이니까 네 각이 직각으로 모두 같으니까 직사각형 맞죠. 내변의 길이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10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1번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 무엇과 무엇인가요? 마름모와 정사각형은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죠. 이은과 리을이 되죠. 11번의 정답은 이은과 리을. 다음 12번 모양 조각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다음 모양 조각을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연결 짓고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지어 주면 가 나 이렇게 모양이죠. 다 다음에 라 마 바 이렇게 완성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도형은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사각형은 일단 내변의 길이가 같은 것은 정사각형의 조건이 되는데 정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90도로서 같아야 되죠. 이유는 내각이 모두 직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14번 마름모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 모두 같죠. 7cm이고요. 각의 크기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죠. 여기 80도가 됩니다. 여기 모르니까 네모 여기 밑에도 네모죠.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으니까요.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80 더하기 80을 했을 때 360도 돼야 되겠죠. 그럼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160은 360도가 되고 네모 더하기 네모는 360도에서 160을 뺀 200도가 되죠. 두 명이 똑같이 나누어 주면 100도씩 나누어 주면 되겠죠.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도형에서 대각선의 수가 적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대각선의 수를 구해놓고 기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대각선의 수 2개, 0개, 대각선의 수 3, 4, 5개. 자, 디귿은 아까 구해보았죠? 2, 3, 4, 5, 6, 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헷갈리죠. 둘, 셋, 아홉 개죠. 그래서 적은 순서대로 쓰면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 리을 디귿. 다음 16번 직사각형에서 한 부분을 잘라 가장 큰 마름모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네,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를 갖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가 9니까 이렇게 잘라서 9cm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내변의 길이 같죠. 그럼 여기는 3cm가 남네요. 여기는 9cm고요. 자, 가장 큰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9cm죠. 이게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마름모입니다. 다음 17번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평행사 변형입니다. 니은 기역 리을 몇 도일까요? 자, 일단 여기 몇 도인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평평하니까 180도죠. 근데 오른쪽 각이 75도라면 왼쪽 각은 180도에서 75도를 뺀 105도가 되겠죠. 평행사 변형 마주보는 각이 크기 같으니까 105도가 되겠죠. 다음 18번 문제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과 같은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마름모를 만들려면 자, 철사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까요? 철사의 길이는 다 더해주면 되죠. 여기 12, 여기 20이죠. 직사각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요. 다 더해주면 얼마죠? 24와 40을 더해서 64cm에 해당하는 길이입니다. 자, 이제 마름모를 만드는데
네변의 길이가 같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똑같이 네모를 네번 더해서 64를 만들어 주면 되죠. 자, 15씩 나누어 가지면 60이 되나요? 그리고 또 1씩 나누어 가지면 4가 되어서 64가 되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몇 cm로 해야 될까요? 16cm로 해주면 64cm가 되고 이 64cm가 철사의 길이죠. 다음 19번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다리꼴 모두 몇 개일까요? 먼저 자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세 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게 세 개 나왔죠. 그래서 사다리꼴 총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죠. 위에 그림은 세 개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죠. 세 개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죠. 다음 20번 도형에서 사각형 기역 디귿 리을 미음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럼 여기는 6cm겠죠. 여기는 8cm겠죠. 여기는 12에서 8을 뺀 4cm겠습니다. 선분 기역 리을과 미음 리을이 같다고 합니다. 미음 리을이 6이니까 기역 리을도 6이 되겠네요. 자, 이때에 기역 리을 디귿 3변의 길이의 합 6과 6과 4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16cm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텝 2번입니다. 자, 대각선의 수와 둘러싸고 있는 변의 수가 같은 다각형 뭐가 있을까요? 한번 삼각형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변의 수 3개, 대각선의 수 0개, 변의 수 4개, 대각선의 수 2개, 변의 수 5개, 대각선의 수 5개 나왔네요. 대각선의 수와 둘러싸고 있는 변의 수 같은 다각형은 정오각형입니다. 그냥 다각형이니까요. 정오각형이 아니죠. 정오각형이 아니라도 오각형이면 대각선이 5개가 나오죠. 다음 2번 문제 도형은 정육각형입니다. 각은 몇 도일까요? 정육각형은 각을 안에 있는 각을 다 더해주면 720도가 됩니다. 정육각형은 다 더해주면 720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려보았을 때 이렇게 나누면 자, 1번 사각형, 2번 사각형이죠. 1번 사각형에서 각 4개 더했을 때 360도 나오고 2번 사각형에서도 각 4개 더했을 때 360도 나오니까 정육각형은 다 더해주면 720도가 되는 거예요. 720도인데 정육각형이니까 각이 모두 같아야 되겠죠. 6개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6개 각을 다 더해서 720도가 되면 되죠. 자, 100도씩 나누어 가지면 600도가 되고 120도가 남죠. 그러면 20도씩을 또 나누어 주면 120도가 되어서 720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몇 도일까요? 120도가 되겠습니다. 720을 6으로 나누어서 120도로 구할 수도 있죠. 다음 3번 끈을 모두 사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16cm인 정육각형. 정육각형은 변이 6개인데 6개의 변이 모두 똑같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5라면 정육각형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끈의 길이는 15를 6번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끈의 길이가 90cm입니다. 자, 이 끈으로 정오각형을 다시 만듭니다. 아이고, 정오각형은 변이 다섯 개이고 길이가 다 똑같죠. 그래서 다섯 번을 더해서 90이 나오게 해주면 되죠. 자, 10씩 나누어 가지면 얼마가 남죠? 40이 남죠. 자, 그럼 여기 나머지 또 8씩을 나누어 가지면 40이 되어서 90이 되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18cm가 되겠죠. 90을 5로 나누어서 18cm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크기가 다른 마름모 두 개를 겹치지 않기에 붙였습니다. 자, 여기 마주보는 각 105도. 자, 이 각은 모르겠죠. 네모 해보면 3으로 보이네요. 105와 네모와 네모를 더해서 36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네모와 210을 더해서 360이 되면 되죠. 네모와 네모는 360에서 210을 뺀 150이 되죠. 그럼 네모는 75도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죠. 75도. 자, 그리고 오른쪽 마름모를 보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으니까 여기는 40도죠. 그래서 기역 비읍 미음은 75도와 40도를 더한 값이 되죠. 그래서 몇 도인가요? 11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그림에서 사각형 기역 니은 이응 미음과 미음 비읍 시옷 니은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4, 여기도 14, 여기도 14. 여기 전체 20이니까 여기는 8이겠죠. 8.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8이죠. 자, 여기 전체 14에서 8이니까 시옷 디귿은 6이 되겠죠. 여기도 6이 되겠습니다. 다 구했죠. 이때 사각형 비읍 이응 디귿 시옷은 4변의 길이 합 6과 8과 8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죠? 28cm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습니다. 기역은 몇 도일까요? 자, 접었기 때문에 여기는 35도로 똑같죠. 접었다는 뜻은 합동이 되는 거죠. 자, 이 밑에 삼각형, 위에 삼각형은 마치 거울로 비추어 본 것처럼 합동이죠. 그럼 당연히 짝이기 때문에 35도로서 똑같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다리꼴이 보이죠. 여기는 35도니까 70도이고 90도죠.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네모 더하기 70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90도를 해서 360도가 돼야 되겠죠. 사각형이니까요. 그러면 네모 더하기 250도가 360도가 되죠. 네모는 360에서 250도를 뺀 110도가 되죠. 자, 여기가 110도인가요? 110도, 여기 90도, 90도죠. 자, 이제 기역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평평하게 180도니까 밑에가 110도면 위에 있는 기역은 180에서 110을 뺀 70도가 되겠죠. 자, 70도가 되겠습니다. 접었기 때문에 접힌 각 35도 구했고요. 그럼 총 밑에 여기 70도, 사다리꼴로 보아서 90도. 그 여긴 110도가 되죠. 110도 구하고 평평한 가운데 아래각이 110도니까 기역에 해당하는 위에각은 70도가 됩니다. 다음 자, 창의수학 스텝 3번입니다. 미로찾기 놀이 개념이와 원리는 문제를 해결하여 미로에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해야 됩니다. 문제를 안 풀고도 가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서 확실하게 미로를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쌍이니까 평행사변형. 자, 나로 갔습니다. 출발해서 1번 나. 자, 2번에서 풀어볼까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른 모입니다. 자, 2번에서도 나를 향해 갑시다. 자, 다음에는 3번에서 또 만났습니다. 3번.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지요. 가입니다. 3번은 가. 아래로 가겠네요. 자, 이제 4번에서 만났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 길이가 같죠. 사다리꼴은 사다리꼴 중에서 등변 사다리꼴, 요 길이가 같으면 대각선 길이가 같겠지만 그냥 사다리꼴은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나. 자, 이제 5번. 자,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평행사변형이죠. 가가 되겠습니다. 가. 자, 이제 6번.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수직으로 만납니다. 정사각형이죠. 같고 수직으로 만나죠. 직사각형은 같지만 수직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6번에는 나. 자, 그래서 다시 보면 6번 나죠. 출발해서 나, 나, 가, 나, 가, 나를 거쳐서 잘 도착을 했습니다. 미로를 잘 통과했죠.